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이은아입니다. 예술과 미디어, 그리고 도시를 주제로 하는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는 영상, 설치, 회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매체와 연관된 작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영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11회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꼭 봐야 할 다섯 작품이라고 불릴 만한 몇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시는 하루하루 탈출한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도피주의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보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근을 기다리거나 여행을 갈망하고 일과 후 TV 속 영화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도 일상 탈출이자 도피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의 도피와 탈출을 제안했는지 지금부터 작품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이 작품은 깐느 출생으로 파리에서 활동하는 작가 브리스 델스페제의 바디 더블 3입니다. 바디 더블이란 대역으로 스턴트나 노출신이 있는 장면을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처럼 영화의 한 장면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그런 방식의 바디 더블 연작을 36편이 넘게 만들고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침실의 표적의 한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연출이나 분장, 배경 등은 원작과 흡사하지만 여주인공의 역할을 맡아 바디 더블하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작가는 기존 상업 장편 영화의 한 장면을 젠더의 관점으로 재생산해서 새롭게 바라보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골라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작품은 미술관 1층 로비 벽에 직접 그려진 대형 벽화 작업입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작가 미네르바 쿠에바스의 작은 풍경을 위한 레서피인데요. 미술관 로비의 높은 층고가 가진 공간적 특징이 이 벽화에 깊이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들은 픽셀을 통해 표현되었는데요. 이렇게 큼지막한 픽셀은 예전 컴퓨터 게임에서 많이 볼 수 있었죠. 아름다운 한국적 풍광에 토끼와 함께 한 인물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의 영화 감독 임순례를 오마주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한국에서는 드물게 장편 상업 영화 연출을 오랜 동안 지속해왔고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도 활동해온 점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스팸과 버섯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적 식재료이자 명절 선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전쟁 때 소개되어서 어떤 면으로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버섯은 인공적으로 재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는 특징 때문에 환경과 생태에 대한 대안적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 환경과 생태를 아울러 지금 우리 삶의 한 단면을 픽셀이라는 디지털의 눈을 통해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 미네르바 쿠에바스의 작은 풍경을 위한 레서피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홍콩 작가 사라 라이의 암흑가의 킬러입니다. 회화를 공부하고 설치로 영역을 확장한 작가는 익숙한 듯한 풍경과 대상을 묘사하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해서 시대와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보시는 이 작품은 느와르 영화의 한 공간에 있을 법한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유명 영화의 한 장면과 만화 속 이미지들을 함께 배치해서 어두운 밤 뒷골목에 은밀한 시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도, 90년도에 유행했던 대중문화 속 전형적인 킬러의 이미지가 낭만화됐던 사실로부터 기초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자 공간에서는 홍콩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갔다 온 것 같기도 하고 만화책 속에 들어갔다 온 것 같기도 한 장소와 경계를 오가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영화와 미술, 만화를 넘나드는 도피의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 사랄라이의 암흑가의 킬러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적 촬영 기법을 사용해 제작된 영상 설치 작업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CCU의 유만온의 미완된 귀환입니다. 2000년 홍콩에서 유만온이라는 이름의 15세 지적장애 청소년이 실종됩니다. 이후 심천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옷차림과 말투가 홍콩인 같지 않다는 이유로 중국 본토로 보내졌고 그 이후 실종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영상은 유만온이 길을 잃고 헤맸을 홍콩의 풍경을 16mm 비디오 필름으로 촬영해 과거의 기억과 상상의 장면을 함께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중간중간 광둥어, 북경어, 영어로 된 짧은 대사들이 반복되는데요. 영국 식민 시기와 중국 반환 등 격변의 시기를 지내왔던 홍콩의 정체성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장에는 영상과 함께 작은 샹들리에가 의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영화 소품으로 사용됐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홍콩 영화의 정체성을 그 대변하는 오브제로 작품 속에는 자리합니다. 변화에 가는 홍콩의 정체성을 유만온의 실종이란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되찾고 싶은 홍콩의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작품 유만온의 미완된 귀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하우징반의 나도 이해해입니다. 하우징반은 중국 타이위안 출생으로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영화 감독입니다. 이 작품은 팬데믹 상황 중 베를린에서 작가가 아시아인으로서 직접 겪은 생각과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는 시위가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그 무렵 인종차별적 분위기의 극단적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그간 쌓여왔던 분노와 갈등을 표출합니다. 과격한 상황이 퍼져나가는 시위 현장에서 시작되는 작가의 차분한 나레이션은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모습과 맞물리며 강한 몰입감을 주는데요. 작가는 코로나 차이나로 불릴 때의 두려움과 예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흑인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지만 아시아인으로서 이방인이 된 기분과 한편으로는 군중 안에 있어 조금은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역설적 상황 같은 것들 말이지요. 영상은 예술가는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수이자 시민운동가인 니나 시몬의 인터뷰와 밥 딜런의 노래가 흐르면서 마무리됩니다. 차이와 공감이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남기는 작품 하우징반의 나도 이해해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제11회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꼭 봐야 할 5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섯 명의 예술가들이 제안한 도피와 탈출의 방식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작품에 대한 특별한 감상평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11회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는 11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시립미술관 서서문관 본관에 오셔서 다른 작품들도 직접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미술관의 전시장에서 여러분을 직접 뵐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도슨트 이은하였습니다.